했는데 그건 근데 탈색을 하지 이분인데 꽤 오래됐지. 꽤 남아있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탈색을 하면서 머리 강도를 냉장고 시켜. 그래서 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 내놓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더 적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더... 탈색 안 했는데 왜 이래? 3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죠. 원래 이분이 얘가 탈색 같은 거 난 태양 염색을 검은 색 말고 한 번도 안 넣었어. 있을 때 생겨내긴 해. 그거 술 먹는데요? 적혀 있네. 안 나는 사람 없어. 근데 단지 빠진 속도 다 빠를. 갓센? 아니 넣은 거 아니야 그냥? 약 먹고 있어? 당연하지. 나는 먹은 지 지금 한 4년?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일 안 가. 어디로 가요? 10분이면 10분만 있다 하자. 10분 딱터라고 아니면 뭐 꾸딱 이런 거. 그게 그때 코로나 때 집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비어 보이냐? 원래 계속 됐거든. 방금 배로 자른다. 아 좋긴 해. 좋긴 한데 원래 갓색이 뭔데? 다 됐어 집 앞까지. 무슨 뭐 정부 법이 아무 때나 술 먹을 수 있는 게 갓색 아니야? 해달라고 연락 왔어. 법이 똑같이 바뀌었어. 그거를 약 그 근처 약국에 예약을 해놓고 찾으러 가는 것까지. 맞아 맞아. 약도? 외동을 여기서?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의 갓생이 무엇인가? 그걸 정품을 먹을 필요가 없어. 갓생?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정품이라는 네임밸류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지금? 지금? 이제 더 시켰는데 모모페시아. 손을 흔들어버려 아무도 못 나가게. 모모 먹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이제 나가면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 팀장님이 설명하는 거 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 두 개 중에 손을 흔들어 먹었는데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행히 처음으로 복용한 약이 갓생은 무엇인가? 지금? 지금 뭐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네. 그치 여유증 이런 건데 지금 나는 먹고 먹자. 나는 실질적으로 먹기 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잘하는 거지. 요정, 계정, 왜? 다 마팔했나요? 그거 한정호한테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한정국이 하고 있어서 계정을 한정국이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정국 씨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 요정 멤버 된 줄 알았네. 갑자기 마팔해가지고 민주 정도 멤버지. 아 민주랑 주원이는 멤버로 넣어주죠. 민주랑 주원이 정도 멤버지. 옛날에 먹었어요. 그 지하다. 아 진짜? 그때 어 진짜로 됐다. 아 진짜로 됐다. 봐봐 우리 막 네다섯 명 들어온다니까. 한정국 계정 담당자님. 이걸 안 먹었으면 확실히 달랐겠다. 정국이 담당자죠. 그런 느낌. 플라시보 아니야? 하이 지하. 아니 왜냐면 그게 체감이 됐을 때부터 먹기다. 지하 누나 아이가? 아빠도 드시고 할아버지도 많이 드시고 마시네.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다 망원으로 와라. 집에 다 망원. 아 얘네 오면 안 가. 여기서 한 명이라도 오면 아무도 안 가지. 나 집에 안 갈 거 오늘. 나 오늘 기분 좋아져 버렸어. 미안한데 나 오늘 기분이 좋아져 버려서 집에 안 갈 거야. 나 집에 안 가 버릴 거야. 유정 다 있나요? 아니요 우리 저희 둘밖 요정 다 있어요. 둘 장준호 이유민 요정 다 있어요. 그리고 드러머랑 베이스는 없고 요정은 다 있습니다. 다들 많이 먹고 치킨라면도 되게 존나 많았어. 주변에 존나 많아. 내가 그때 그 보라면 아직 남게 와요. 기억에 반이나 있네. 인생에서 남는 떨림이 하나. 어, 80이 있는 거지. 떨림 사는 사람 예민해져 있고. 일단 문 열고 사람들이 머리. 아 금요일 밤에. 아 이거 눈을 보자. 머리 보자. 여기 이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 보고 있. 그러고. 망원으로 다 오십시오. 여러분. 망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재밌게 놀아드립니다. 우린 그 정도 아직 팬걸린 할 수 있잖아. 그 정도의 팬걸린 할 수 있잖아. 아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여기서 그 망원도 오시면 여기서 잡니다. 요정님 반했어요. 노래 좋아요. 제동이 걸렸어. 아 요번에 또 하신 분이구나. 치어스. 제가 여러분 같은 나처럼 살지 마세요.
너희는 이런 거 피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제가 또 노래를 만들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한마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정곡 들어왔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뉴 팬들이 들어오니까 8명이 뉴 팬들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진짜 감사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팬미팅 뉴 팬들. 저희 원래 방송하면은 그 저희 팬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콘서트는 안 하시나요? 합니다. 우리 3월 9일 날 하죠. 3월 9일 날 어반 스트라이커즈라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문화 단체 에서 네, 걔들이 주최하는 공연을 하는데 망원동에 그 일마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3월 9일에 이제 한 45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인스타에 그 예매 링크랑 그런 거 올려놨으니까 그 보시고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4시님이네. 오후 4시. 주네비. 내 친구다. 대구 친구? 대구 친구. 우리 공약 올려. 아, 공약.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후 4시. 오후 아니지. 우리 셋은 오후 4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이름이 오후 4시라고. 아니, 이분 성함이 오후 4시. 아이, 별 말씀을요. 저희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런 건 너무 짜증나. 관심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 오실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락앤롤 하네. 감사합니다. 락앤롤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락앤롤 안 해. 모르죠. 와, 이랬는데 오시면은 저한테 말 걸어주심. 이거를 얘기 저를 오후 4시입니다 이러고 말 걸어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오시면 제가 술 한 잔 대접하고 술 안 드시면은 또 다른 의미로 대접하고 아 제가 그때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러면서 오시면은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신나는 뒷풀이에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의 인연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모르죠.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오셔야지. 오셔야지. 아니 오셔야지. 술 안 사주셔도 음악 계속 해주세요. 음악은 네 1년 반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음악 계속 할게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음악을 계속 음악 네 제가. 신기하네. 음악회 이런 사람들이 로큰롤 못하겠다. 왜 알고 있니? 박영모 이제 프론트맨으로 해야 되나? 영모이 프론트맨. 알고 있니 듣고 마신 거잖아. 알고 있니. 그렇지. 그게 이번에 뒤테이블에서 저 사람들 뭐하나 궁금해한다. 근데 라이브 방송 100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이거 자랑도 안 되네. 어, 그렇지. 자랑도 안 되네. 100명밖에 없어서. 근데 저 친구들도 다 보인다, 이거? 들어온 사람들. 내 거 옆에도 안 보임. 봐봐. 왜 안 보여? 내 거 필름 좋은 거임. 왜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하는 거지? 아, 지하철에서 나쁜 짓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야동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조금만 돌려도 진짜 안 보이네. 어, 그렇지. 음악 계속 해주세요. 알고 있니 때문에 오신 거 봤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알고 있니는 우리 그 드러머가 쓴 곡이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 친구도 드러머고 우리 드러머가 참 재능이 많아요. 뭐 집안 말아먹는 것부터 시작해. 재능이. 로큰롤 계속 할 거야? 아, 해야 돼. 로큰롤 계속 할 거야? 잠깐 로큰롤이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다시 인디밴드로 가려고 해. 드러머님 성함이. 어이 드러머님 박영목이라고. 옛날에 많은 활동을 해오던 친구죠. 근데 저희랑 어떻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이번에 요정이랑 밴드를 또 감사하게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알고 있니라는 곡도 그 친구가 이제 이때까지는 해오지 않았다. 박형목님. 박영목. 영목이. 박영목님. 어, 그 친구 팬인가 보시네. 어, 왜 이렇게 알고 있니 음악을 듣고 오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부담이 좀 더. 어이. 로컨을 계속 해야지. 어, 그럼 영목이 계속 까볼까? 영목이 없는데. 집안 말아먹기 잘하고. 아, 집안 말아먹기 잘하지. 말아먹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영목님, 집안 좀 그만 말아드시고. 그 영목이는 안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이혼 좀 그만 당하시고. 알고 있니 너무 좋아요. 이제 9월 아니다 3월 9일로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라이브로. 안 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아, 라이브 아니, 오시면 오신다고 약속하면은 알고 있니. 아, 그렇지. 어, 오, 만약에 저분이 오시면 알고 있니를 그걸 라이브 할게요. 어, 만약에 오실 어,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걸 샌드. 어, 206 듣고 왔어요. 아, 206 주인공 아니야? 아, 206. 네. 아, 206 듣고 우리 공연에 오시면 206 합니다. 공연에 오시면 206 할. 라이브 바로 가지. 바로 가지. 아니, 샌드스트는 왜 이렇게 바꾸니? 206 없잖아, 이번에. 아니, 아무것도 없지. 아무 206. 206. 206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이죠. 우리 즐거운 모두. 저녁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6이 루머가 있는데 206 루머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어, 소리 안 해. 이거 206 사람의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람 여러분? 206 가사에 우리 모두 신이야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람의 뼈가 206개라는 헛소문이 있어요. 민주가 제일 재밌겠다. 아, 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우리가 무슨 말 얘기를 하든 다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미로 팬하는 거 같기도 해. 민주는 요새 공부한다더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 어떡하노? 닭 뼈 개수도 모르는데. 사람 뼈 개수가 206개래요. 그래서. 여기서 206이 진실을 풀어야지. 아니야, 풀면 안 되지. 아, 풀면 안 돼. 그거 풀면 안 되지, 풀면 안 되지. 미스터리로. 미스터리로 남기는 거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또 혼낸다. 아니, 내가 혼내는 이미지냐? 민주야. 내가. 내가 맨날 뭐라 하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6일이 이슈. 영목이 형은. 왜 없어? 누구야? 한정 왜 대답 안 해줌? 야. 야. 아,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치어스. 소통을 안 해줘. 영목이 왜 없냐? 영목이 형? 우리가 뭐 안 불렀어? 열받게 하길래. 아, 영목이 레슨하러 갔잖아. 왜 이게? 어, 왜?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높은 놀이야? 가짜 뉴스. 이건 뜯어라, 이거. 없어져야 되죠.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안 불렀어? 야, 열받게 하더라고. 아니, 술을 먹겠다는데 안 먹는다잖아. 열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꺼져라 했더니 아, 그냥 삐져서 가더라고. 그게 미에스타 파크. 우리 얼굴이 빨간데? 그래? 근데 많이 쇼핑몰에 뭐 엄청나게 유라도 들어왔네. 어, 유라. 멕시코 가서 잘 살고 있나? 근데 거기서 멕시코. 근데 206을 듣고 오실 수도 있구나. 그때 그 다 공원이야 이제. 민주 친구인가? 준현 친구인가?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작아, 엄청 작아. 알아. 지인 생기. 어, 그때 막 어, 206 좋아한다고. 지인님이라고 해야 되나?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지인이라고. 지인. 그래, 걔들 이름 이름. 아니, 이름이 지인이야. 뻥치. 아, 뭘 뻥치지 마요. 진짜 이름이 지인이야. 맞아요. 걔도 206 좋아해. 지인. 아니, 지인이라니까 이름이? 206이 이게 마력이 있죠. 왜냐면 진심이거든. 진심으로 쓴 곡들은 이 마력이 전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곡을 진심으로 씁니다. 아니, 나는 곡을 진심으로 씁니다. 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곡을 쓰는 편이죠. 어떤 진심을 담아서? 그거는 내 가사에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사예요, 멜로디예요, 그러면? 두 개죠. 둘 하나. 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퍼센트지. 선택해야 된다. 멜로디냐 가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그럼 난 그러니까, 가사. 가사? 응. 가사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난 가사 제일 중요하지. 가사를 선택한다. 듣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그러니까 멜로디를 한쪽 곡이 쓰고 형이 가사를 써야 된대. 그러면 밴드를 나가겠지. 그럼 밴드를 나가지. 그럼 그 이 밴드를. 아니. 아니. 아니 웃어? 지금 웃겨 이게? 그럼 나가지. 뭐 혼자지. 씨. 편하게 안 해. 한정국도 웃는데? 아니 그러면 가사가 더 중요하다. 저한테는 가사가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준호 형의 가사는 엄청 가사가 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말했지만 음악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쪽으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멜로디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음이 하나가 바뀌어도 전달되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가사 만약에 뭐 단어가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가사를 제일 잘 쓰지 네 명 중에. 애들은 뭐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가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 가사는 내가 좀 괜찮지. Get on my, get on my. 그것도 내가 쓴 거다 생각해보니까.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난 그런 게 싫어서 나 원래 잘못한 거. 나는 반대. 멜로디 둘 중에 그러니까 가사도 중요한데 둘 중에 골라야 된다는 멜로디. 그니까 나는 만약에 주제만 있어. 만약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고 막 우정이라는 주제가 있어. 그 안에서 멜로디적으로 풀어가고 가사는 그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단어를 다 써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느껴진 것 같아. 그게 약간 클래식도 약간 비슷한 느낌. 클래식도 약간 그러니까 클래식도 뭐 전진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 그게 클래식인 것처럼 음악에서도 약간 그 정확하게 그냥 음악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막 현대 예술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나는 그래서 둘째 굳이 보자면 가로로 당이 중요하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느낌적인 중심을 중요한 그래서 나는 느낌? 둘 다 중요해. 코드 그러니까 그게 되잖아.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 선택권을 준다면 형은 멜로 나는 가사. 나는 가사를 제일 중요시 생각함. 그렇답니다. 206은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채님. 제가 그니까 내가 만든 모든 노래는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님이 만든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내가 부르잖아. 여기서 이런 얘기해줘야지. 자기가 요정이라는 밴드는 어쨌든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부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부른 사람을 처음 볼 수도 있잖아. 그거는 부른 사람을 처음 볼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미 공연에 안 오니까 부른 사람을. 로큰롤 죄송합니다. 로큰롤 해? 한번 해. 또 엉망진창 와진창 해? 요가랑 로큰롤 또 엉망진창 와진창 만들어 밴드. 내가 더 힘들지 운전 내가. 아니 근데 그렇잖아. 우리는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노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쁘게 이렇게 피곤하게 그 목소리에서 이게 딱 아는 거지. 그런 건 이거는 호민이가 불렀다. 이건 준호가 불렀다. 이게 티가 나니까. 아니 침대 요정 최고. 이거 야 강태. 강태 못해. 강태. 침대 요정 최고. 그 안정구 아니야? 본인입니까? 안 되네. 그 슬래시 강태 안정구 이런 F62로 치면 이런 거 안 되나? 차단 못 하나? 차단? 라이브 방송에서 삭제 차단. 라이브 방송에 초대가 있다. 초대. 호태지를 어떻게 초대해? 뭐 하, 인싸. 이번에
침대 요정 해줘요. 지하가 해달라는데. 아 지하. 아 지하. 지하 씨가. 넌 왜 침대 요정을? 야 그러면 우리 왜? 야 너 그러면 너 그러면 우리 왜 불렀냐? 침대 요정 부를 거면 이 집 다 하지. 뭐로? 이거 지하랑 다시 만나서 샌리스트를 이야기해봐야겠네 이 정도. 그러니까 침대 요정을 부를지 몰랐네. 지하 씨가 원하는 게 약간 펑크적인 이런 날뛰는 노래를 들을 줄 아. 날뛰는 느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샌리스트를 고쳐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 어반 스트라이커즈에 맞춰가지고 샌리스트를 짜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썩이는 흥분돼 그런 샌리스트를 짜놨는데 갑자기 침대 요정을 요청해버리면 한 사람이 싹 다 바꿀 필요가 있지. 그럼 몸짜 있는 거야. 아 이런 거 몸짜고 약간 이런 거 침대 요정 장난입니다. 너 왜 장난? 너 한영국 노래 가지고 장난치냐? 야, 장난치냐? 너 한영국이 장난이야? 너 한영국이 웃음냐? 나는 진지했대잖아 한영국. 나는 진지했는데. 너 우리 정국이가 웃음냐? 장난입니다. 그럴 줄 알았음. 아, 딸딸하네. 맞아. 가야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안 끌 건데요. 펑크 찐따 특공대. 안녕하십니까. 펑크 찐따 특공대. 펑크 찐따세요? 저도 펑크 찐따거든요. 펑크 찐따. 나도 펑크 찐따. 야, 펑크 알아? 펑크가 뭔데? 내가 펑크. 내가 펑크인데. 내가 먼저 했지. 내가 펑크인데. 개씹 찐따입니다. 펑크 찐따. 펑크를 좋아하시는 찐따? 라는 말씀이신가? 펑크를 좋아하면 일단 찐따임. 아니 일단 찐따임. 찐따들이 좋아하는 거야. 찐따가 뭐야? 나쁜 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인가? 한정국이, 한정국.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에서 약간 나는 느껴지거든. 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약간 찐따 취급하죠. 오타쿠. 펑크들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취급을 하거든. 펑크를 좋아하고 듣고 이런 애들. 관심 없네. 저도 펑크 찐따입니다. 펑찐. 진짜 찐따 닥치세요. 진짜 찐따가 얘기하네 한정국.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혈 데미지. 펑크 좋아하시는. 펑크 음악이 진짜죠. 저도 펑크 밴드로 시작을 했고 펑크 음악이 그 뭐냐 근본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도 펑크 음악이 중심이 됐어. 조선 펑크나 옛날 우리나라 펑크 밴드들을 되게 좋아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멜로딕하거든. 우리나라 펑크 밴드 경록이요. 크라잉넛도 그렇고 그 진짜 펑크 씬에 있는 밴드들도 되게 멜로딕한 밴드 많아. 나 그런 밴드들을 되게 좋아해. 펑크 형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게 가사가 솔직하잖아. 펑크라는 거 자체가. 그것도 밴드 나름이지. 가사를 잘 쓰는 펑크 밴드가 있고 가사를 못 쓰는 펑크 밴드가 있지. 그라인더 같은 경우 가사도 엄청 잘 쓰지. 잘 쓰지 그라인더. 계산했어? 아니 이제 해야지. 근데 내가 하는 거야? 계산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5천원 까준다니까? 계속 계산하세요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계산부터 하세요. 루디건주 제가
기철님이 하시던 밴드잖아요. 기철님이 저 다음 기타예요. 제가 원조입니다. 올로디 건즈. 올로디 건즈 1빠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같이. 얼마 나왔어? 몰라겠네요. 몰라도 돼요? 알아서 뭐합니까 이거? 그냥 그만큼 그냥 이름이 나왔으니까 서로 그냥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구나 하는 거지. 알아서 뭐합니까 이거? 취한처럼 것처럼 얘기하네. 가자. 나 화장실. 야, 뭐 들고 있으면 되나? 펑크 돌크 펑크 돌크 커맨더 펑크 진다 특공대를 영어로 하신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요정의 장준호입니다. 지금 후민이가 어좀 싸러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 추워라. 3월 9일에 공연이 있는데 거기 또 보러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반 스트라이커즈가 주최하고 지아씨가 고생하는 3월 9일 더 버즈 미확인 주파수라는 공연입니다. 거기 다들 오셔서 우리가 되게 재밌게 공연을 하니까 민주는 올 거야. 민준 오겠지.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민준 신청곡 있나? 신청곡 있으면 우리 해줄게. 우리가 지금 샌리스를 짜놓긴 했는데 그래도 민준이가 신청하는 거 하나 있으면은 너무 많으면 안 되지. 한 개만 딱 말하면은 그거 딱 추가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 와우. 민주가 와우 해달라는데. 누가? 민주가 와우? 와우 해달라. 와우가 뭐였지? 와우 뭐였지? 나 키도 기억이 안 나. 와우 응. 빰빠리빠라빠빠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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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타깝습니다. 민준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와우는 샌리스트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없습니다.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몇 시야? 어,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 제발 버린 거 아니라고 해줘요. 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사이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집에 없나? 1집에 없지. 와우 목록 하나만 골라봐. 우리 정국이 노래 한 곡밖에 안 하거든. 귀하니까. 와우래. 와우가 좀 더 신나서 그런가? 와우. 깜빼리바리. 그럼 정국이 결정해라. 와우 할지 몽롱 할지. 몽롱 할지. 어, 몽롱 할지. 와우. 일단 이 자리 한 종목이 없음. 아니 한 종이 없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셨네요. 기분 나쁘게. 뭐지?
나가셨네. 이 말은 밴드에서 나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이렇게 불화를 여기 파스타 바랜데 그거 놀아 이름이 오아시스인데 어, 안에 음악 하시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는 못 갈 것 같은 분위기네. 뱅지 들어왔네. 어 뱅지 또 또 홍보 또 커피는 과자님 미지랄하게 마들레는 과자님. 우리가 홍보 다 해주지. 어 하트까지 해가지고 마들레는 과자님. 그래도 일곱 분이나 보시네. 어, 감사하네. 펑크 찐따분하고 은채님하고 아까 은채분이 그 206 줬다고 하신 분 그리고 펑크 찐따분은 그 아까 나랑 대화하신 분. 이는 지금 요정 노래 중에 신나는 거 추천해 주세요. 아 206 추천합니다. 고도 딸는 소리 다 내 노래야. 아니 이 집에 신나 노래가 되게 많은데 없는 여자친구에게 거의 있는데 저희가 2집이 나와요. 2집 5월에 어 그런 홍보 좋아. 1집도 신나는 노래 그 신나 노래 추천해 달라는 거는 1집을 다 안 들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신나 노래를 추천해 달라 이건가. 1집을 다 안 들으셨어요? 손바닥 대세요. 혼나야 된다, 이거 솔직히. 혼나야지. 이거 혼나야지. 이거 혼나야지. 1집을 다 안 들으셨는데 신나는 노래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나는 노래 추천해달라는 거 아니야? 1집을 다 안 들으셨대. 1집 중에 추천해줘. 그러면. 1집 중에 신나는 거. 신난다. 다음부터 참 은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206이. 내가 은채 기. 저는 이거 근데 206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은채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은채님 그 기억하시고 다음에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기억할 거고요. 굳이 추천을 하자면 탱고. I like Tango. 아 탱고. 그게 저 어, 탱고 신나지. 탱고. 근데 1집 저희가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전체적으로가 그냥 신나는 분위기예요. 그냥 1집을 낸 게 저희가 딱 결성을 하고 왁자지껄 분위기 속에 만든 앨범이라서 그게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어 뭐 어떻게 음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밴드 개념에서 볼 때 앨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앨범이 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고를 담는다고 생각했을 때 좀 더 예술적으로 보자면 굳이 근데 이걸 담는다고 생각했을 때 1집이 와 왁자지껄 요정의 탄생기 같은 느낌이 있어.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그 굳이 딱 영화 막 약간 예를 들어 다큐를 만든다 다큐를 만든다 이러면은 1집이? 왁자지껄 막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고 막 에잉 아 모르겠고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이거 할 건데 이런 느낌이 있는 앨범이에요. 아, 일집 전체가.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이거 할 거야. 니네 몇 살인지 나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그러니까 굳이 따르자면은 그렇지.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느낌의 앨범이거든. 일집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이 집은?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저희의 방송을 들어와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앞으로 우리랑 함께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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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어서 패나하겠나 이거. 저희랑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덜덜덜덜덜. 그쵸 인정해 하셨죠? 이제 그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네라고 했으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다 덜덜덜 떠시네. 다 알고 들어오십시오. 요정 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집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밴드 성장세를 보는 것도 되게 하나의 취미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2집을 우리는 되게 쉴 틈 없이 나름 하니까
1집이 왁자지껄 요정의 우리 이렇게 탄생됐어 라는 느낌 이게 1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왁자지껄 내가 재밌게 데드풀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집은 어떠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가 왁자지껄 했지만 우리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것도 많이 담아보고 사람들이 좀 더 우리를 많이 알릴 수 있게 해보자 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서 좀 가릴 건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왁자지껄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선 되게 힘들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걸릴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이제 밴드라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재미를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즐겨보자. 그러니까 이 집 밴드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는 그게 이 집인 것 같아.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이 집이. 맞아. 우리가 어쨌든 성인 4명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각자 하루에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싶고 어느 정도 결과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집을 엄청 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고 이 집이 나와버리면 우리 팬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206을 좋아하는 은채를 기억 이유민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유민 그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방을 켰는데 당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디 저장해놔. 아이디 저장해놔. 기억하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가만두지 않는데 제가 저의 팬이 되는 순간 저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또 1집 추천 신나는 노래를 추천한다. 1집에서 뭐가 있을까? 가장 신나는 노래 질주하는 발사 그 자체 질주하는 발사 그 자체 그거 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야, 신나려고 만든 노래지 약간. 그리고 우리가 연주하면서도 제일 신나는 곡이긴 해요. 네. 질주하는 발사 그 자체 라는 노래가 있는데 신납니다. 그 노래 1집에서 추천하자면 나온 들으실 수 있는 음악 중에 이런 질문이 오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야 뭐하냐 이런 질문 안 하고 이게 또 열심히 좀 더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이 들어오신 애들 감당이 안 되시지? 이게 뭐 크지? 좀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주하는 발사가 진짜 좋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사도 광란 나는 광란 그 자체다 나는 신나려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노래라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만 제가 하는 동안 제 집도 알려줄 거고 제 집이 어딘지 제가 도착해서 무슨 역에 내리는지까지 여러분한테 다 소통할 거고 저는 거짓이 없는 로큰롤을 할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범위가 그렇게 정의되는 건가? 아 그럼요. 저는 꿀값 안 쌉니다. 이게 꿀값이야. 내가 볼 때 이게 꿀값이야.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꿀값이야. 우리는 지금 합정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우리 작업실은 망원동에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망원동에 오시게 되고 오늘 술을 한잔 하자. 언제든지 DM 주시면은 술은 우리가 다 사주니까. 아 뭐 기생이야? 아니 이제 소통. 소통. 그래 그게 SNS의 순기능. 순기능. 약간 틴더 같기도 한데. 아니 왜 남자분이 오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뭘 틴더. 아니 틴더는 남자는 틴더 안 해? 하지. 남자들끼리는 소통 안 돼? 남자들끼리는 소통을 뭐. 할라? 할 수 있죠. 되지.
아니, 남자분들도 오세고 어, 소통을 하러 여자분들도 망원동으로 오시고 다 오세요. 열받게 하지 마시고 다 오십시오. 다 오시고 예? 저희들랑 소통도 좀 소통 좀 열심히 합시다. 소통 이렇게 소통을 좋아하는 밴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 왜 우리랑 소통을 안 해주는 거야? 또 이제 아니 이해가 오늘 민주 유튜브에 박제한다 이거. 나는 소통하고 싶은데 나는 광란 너는 문지사 나는 소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랑 소통을 안 해. 이러면 누구 잘못이지 이제? 네가 소통 안 했냐? 나랑 소통을 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다. 나는 소통하고 싶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나는 어, 늘 함께 하고 싶어. 따뜻한 사람이네요. 근데 왜 나만 따뜻하지? 왜 니네들은 따뜻하지 않지? 지금 들어있는 사람 캐쳐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락앤롤이죠? 락앤롤 그만해. 저 락앤롤 버리기로 했잖아요. 저희 락앤롤 버릴 거거든요. 이제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 약간 아니지 우리의 락앤롤은 음악으로만 전달해드리는 라방에서는 이제 신사다운 품격 있는 모습 어 이제 품격 있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욕도 안 하고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방에서 욕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인다.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약 한마디도 안 했죠? 나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가 막힌 발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라방에서 왜 욕하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 안 간다. 밴드들이 라방에서 욕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런 라방에서 욕하는 밴드들 잘 들으십시오. 네로란불. 그것이 네로란불이지. 라방에서 요즘도 벌금 있나요? 근데 벌금이 있는데 욕을 안 해. 그렇지. 벌금이 있어서 욕을 안 하게 됐지. 어. 어야 우리가 욕을 안 해. 벌금이 있는데 욕을 안 해. 욕을 끊었어 내가. 그러니까 욕을 끊으니까 좋은 점. 여러분 욕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욕을 끊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졸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은 사람은 텐션이 다운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숱이 많 하신 분들은 탈모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 머릿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손절하게 돼요. 내가 욕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안 보고 싶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욕을 많이 안 하니까. 나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다 진담이죠. 요즘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나갈 뿐이지. 잘못된 순간들이 많을 뿐이지만 우리는 구라는 치지 않죠. 우리는 왜 맨날 잘못하는 걸까? 근데 그게 줄어들고 있지. 그런 빈도. 맞아. 잘못하는 빈도가 이게 소통의 원기는 순기는 소통의 순기는 잘못이 줄어들고 있어. 나의 잘못했던 과거를 없어지고 있어. 그렇지. 봐봐 민주도 얘기한다. 작년, 오랜만에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 작년까지 우리 큰일 났었지. 아 이거는 기억했겠지. 여러분 이제 우리 팬이 생긴다고 하면은 앞으로 없어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두십시오. 여태까지 저희를 좋아해주셨던 분들 다 거기까지만 아십시오. 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이제 요정 라방이 아니고 이유민 라방이에요. 요정 라이브 방송의 승기는 이유민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요정 라이브 방송의 승기는 저는 지하철이라고 남들을 찍지 않아요. 이렇게 저만 찍습니다. 남들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남들을 배려하는 삶. 몰카범 방지. 이거지. 이겁니다.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보는데요. 휴대폰이 꽉 차, 이거 휴대폰이 꽉 차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작은 거야. 핸드폰이 작아서 내가 꽉 차 보이는 거지. 내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정준호 씨 궁금하신가 봐. 방금 헤어지자마자 들어오시네. 휴대폰이 너무 꽉 차요. 이럴 거면은 같이 해. 이럴 거면 같이 해. 이거 어떻게 이거 두 같이 못 들어와? 아니 장준호 씨. 아, 저 여기 안 취했고요. 아 형은 남들 있으면 방송 못 하나 봐. 나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아. 팬들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팬들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한 개도 부끄럽지 않아. 쳐다보라 그래? 나는 전혀. 나는 팬들의 사랑만 있으면 전혀 아무것도 부끄럽죠. 네,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제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더 저를 사랑하십시오. 더 저를 사랑해서 아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저는 아껴주셔야 무럭무럭 자랍니다. 유빈이 안녕. 여기는 합정역이야. 나 지금 합정역 도착했고. 여기 도착했는데 말이야. 배터리가 1%밖에 없네. 나 중간에 꺼질 수도 있거든. 집 가서 연락할게. 근데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내 방송 왜 킨 줄 알아, 유빈아? 여태까지 너 기다린 거야. 알아? 너가 기다릴 동안 1%, 100% 도착해서 100, 99, 80, 70, 60. 아, 1이 남았는 순간 너가 들어온 거야. 이것은 너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들어와야 되는지 알겠지? 나 100에서 1%야. 지금 언제 꺼질지 몰라. 이 진실된 얘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 나의 이 진실된 마음이. 나의 진심은 늘 이 영상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지켜본다. 이렇게 머리가 비어 보이냐? 탈모인가? 안경 쓰고 공연하실 생각. 안경 좋아해? 안경? 안경? 안경이 좋아? 왜 내 이목구비가 자세하게 안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안경을 눈이 나빠야 쓰지. 아니 안경을 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선글라스? 이유를 설명해봐. 이유를. 안경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딴 여자 필요 없어. 내 여신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야? 여신 흘릴까봐 사람들이 쳐다봐? 관심 없어. 이런 말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관심 없어. 난 여심을 안 흘리려고 안경 안 쓰는 거야. 어? 여심? 아니?
날 좋아해주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열심히 흘려봐? 안경? 근데 안경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안경을 써버려? 합정역에서 이렇게 라방하는 밴드 처음 봐요. 멋지다. 알겠어, 나의 진심을. 유빈아,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야. 내가 이렇게 라방하잖아? 사람 다 쳐다봐. 다 쳐다봐? 지금 옆에서 너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지금 지나간 커플도 쳐다봐. 하지만 나 신경 안 써. 왜냐면 내 세상에는 너네밖에 없거든. 이게 진심인 거야. 대신 나는 피해는 안 줘. 나밖에 안 보이게 만들지. 얼빡샤? 과연? 그래도 돼. 나밖에 안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해. 근데 피부도 좋아. 봐요, 제가 얼빡샷 보여드리게요, 여러분. 제가 TMI이지만 얼빡샷 보여드리게 피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치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얼빡샷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요정의 보컬 기타를 치고 있는 이용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홍조는 술을 좀 먹어서 홍조인 거고요. 이거 내일 되면 다 없어질 거고요. 수염 자국은 제가 수염을 오늘 안 밀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는 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데서도 라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저는 배터리가 늘 20%밖에 없어요. 내 핸드폰은 20%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문제일까, 애플의 문제일까? 오늘 공연에서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심히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팬들 사랑받지 못하면 조심히 못 들어가요. 내일 당장 없어지고 9일 공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유빈이가 나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지. 이 방송에서 나갈 거라서 나는 집에 조심히 못 들어가게 됐어. 소통을 못 하는 거는 내 인생에 죽음밖에 없거든. 나 집에 그럼 못 들어가라. 그럼 나는 밖에 헤매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괴한을 만나버려. 괴한이 나를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 때려버려. 근데 내가 이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 기타를 못 쳐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의 공연을 못 해버려. 이 가능성을 만드실 겁니까? 만드실 거면 예. 아니면은 나가십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1%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곧 꺼짐이,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다가 꺼질 거예요. 근데도 나가시겠다. 그럼 저는 괴한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냥 나가라는. 아니, 저 1%밖에 없는데. 그냥 끝까지 있어 주십시오. 1% 있어, 1%. 20 안 남아. 나는 핸드폰이 늘 20이라는 거지. 1%밖에 없어, 지금. 지금 1%야, 1%. 언제 꺼질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꺼질 수도 있어. 근데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 1%는 굉장합니다. 근데 나 진짜 피부 좋지 않나? 이게 봐봐.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 지금. 내가 빡샷을 하잖아.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보는 데도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 남자 피부가 이러지? 번호 씨 자식 어떻게 타요? 옆사람한테 말 걸어버려.
뭐 보세요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 보는 거 같이 보면 되지. 그럼 나도 핸드폰 있지. 그럼 어차피 같은 걸 보는 건데 그 사람도 재밌는 거 볼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재밌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생활 보호 필름 씁시다. 와 멘탈 멋지다. 임유빈 씨, 당신은 정말 찐 밴드 팬이군요. 이런 걸 보고 멘탈 멋지다고 하시다니. 로큰롤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로큰롤 이유민으로 정의한다. 합정역에서 꼴값도 안 해 이유민으로 정의한다. 저 지금 지하철 타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겠죠. 저 원래 확인사를 잘합니다. 저희 거에 들어왔다는 말 자체가 제가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신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러고 꺼지면 혼자. 아니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거 같이 핸드폰 보면 되지. 괜히 이걸로 말가면 돼. 이런 거 있잖아. 날 쳐다봤어. 아 제가 뭐 했냐면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해봐요. 그렇게 우리 밴드를 소개하고 그렇게 팬이 하나 더 생겨. 이것이 로큰롤. 그래도 나는 피해는 안 줘. 봐봐, 지하철 타자마자 조용히 얘기하잖아. 조용히 얘기하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 눈치를 안 볼 뿐 피해를 주진 않는다. 남들에게. 내가 내 얼굴 잘나고 이러고 싶으면 막 해. 멀리도 찍겠지. 하지만 저는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과 제 얼굴 잘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제 얼굴 못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아이폰의 1%의 능력을 보시고 계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진짜 1%고요. 원래 이렇게 가깝게 남아가나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야. 내가 부담을 줘버리는 거지. 왠지 알아? 내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니까. 나의 팬은 나는 팬과 엄청나게 소통을 하고 싶거든. 원래 다 나가고 싶은가 봐. 원래 1퍼가 이렇게 길어요? 다 나가고 싶은가 봐.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못 나가고 있구나. 같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늘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겠습니다. 김민주, 임유빈, 김은채, 김유라. 제가 여러분을, 이유민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잠깐 캡처 따야겠다. 캡처. 이유민은 이 네 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 멤버가 없다. 그럼 저는 말을 한마디도 저 잠깐만 자리 앉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까이 나방하냐고? 아니지 지금. 네 원래 가까이 나방하긴 해.
이게 재밌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내 얼굴만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 다섯 명 됐죠. 나가버리셨네. 손 흔들었는데 나가버려. 누가 잘못한 거지 이제? 내가 손 흔들었는데 나갔다? 저는 이유민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에 저 다음 들어오면은 우리 다 같이 얘기해버려. 저번에 손 흔들었는데 나가셨잖아요. 아이디 기억해. HWAAAAAZ. 그래서 우리 네 명이 다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저 다음에 들어오면 언급해버려. 그때 11시 18분 합정역에서 이유민이 집에 가고 있을 때를 기억하는 거지. 봐봐, 이거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아? 우리밖에 기억할 수 없는 거야 이 추억은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네 명만 기억할 수 있는 일, 그것은 WHAAAAZ. 이유민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임유빈, 김민주, 김은채, 김유라, 이 네 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 이제 2대야, 2대. 다음 형님 내려요. 근데 1%가 진짜 길다. 왜 이렇게 길지? 나도 당황스럽네. 핸드폰이 안 꺼져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HWAAAAAZ. 한 번 더. HWAAAAAZ. 여러분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기억하시죠. 제가 H 하는 순간 갑자기 뭐지? WAAAAZ. 사생활도 다 공개 밴드맨인가요? 사생활이라 할게 뭐 있어요 공개하는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와중에 음악을 하고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지. 제가 어디 사는 게 뭐 찾아오시려고요? 찾아올 거야? 찾아와? 와봐. 안 올 거잖아. 내가 주소 알려줘도 안 올 거잖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알려주는 말인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어차피 안 올 건데. 내가 어디 사는지 안 찾아올 거잖아.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이.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 같은데 진짜 1%야 아까부터. 아 진짜로. 저는 이렇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거 재밌어요. 그냥 소통하고 뭐 당연히 우리가 엄청나게 그건 안 돼. 저 내려가세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 숨길 게 있나?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사생활 모르잖아. 내가 왜 사생활 필름을 쓰는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 못 봅니다. 유빈 씨가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옆에서 안 보여요? 사생활 필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아현역에 안 사는 거야 사실. 나는 사실 충정로역에 살아요. 이러면 의미가 없지. 근데 아현역에 왜 내리냐. 좀 더 걷고 싶은 약간 로망이랄까? 그럴 때 있잖아. 밤에 혼자 도착을 했는데 아 뭔가 충정로에서 걸어가는 길보다 아현역에서 걸어가는 길이 더 이뻐.
그래서 나는 아연역으로 가는 거지. 나는 감성밖에 없는 남자, 사랑밖에 없는 바보, 음악밖에 모르는 남자. 유민, 낭만 없음 시체. 유민.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는 김민주. 김민주, 유빈, 김은채를 기억하는 남자. 그거 누구? 유민. 낭만맨. 이렇게 하면은 다음 라방에 안 들어오기 힘들겠지. 김은채, 김유빈님. 제가 지금 당장 묻겠습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저 개인 인스타그램은 몇 명 안 돼서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 집에 가서 키자마자 보겠습니다. 이런 밴드맨을 못 봤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밴드를 좋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봐. 봐봐, 그러잖아. 우리 셋이 있을까 얘기해 볼게. 그렇게 봐봐. 배터리 진짜. 봐봐, 밴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특별성 아니야? 밴드 악기도 치는 사람. 그리고 그 밴드 음악을 한다라는 특별성. 거기서 더 특별한 아무도 못 본 남자.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유민으로 정의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내가 밴드맨의 정의다 이 말이야. 이유민을 팔로우하십시오. 이유민보다 귀여울 수 있는가? 아니요. 그 이유민보다 음악을 잘 만들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럼 이유민보다 섹시할 수 있는가? 예, 그거는 가능하지. 근데 유빈보다 무대에서 더 열심히 놀 수 있는가? 아니요. 이거라 이거지. 여러분이 밴드를 좋아하는 모든 이유를 저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포의 쓴맛을 그냥 갈겨버려. 유빈은 그냥 팬들한테 공포의 유빈을 갈겨버려. 공포의 쓴맛을 그냥 갈겨버리는 거지. 이거라 이거야 내 말은. 여러분, 유빈이랑 은채랑 제가 술 취해서 이러시는 줄 알 텐데, 유빈은 술 취해서 과연 이러는가? 아니요? 유빈은 늘 이러는가? 예. 저는 술 취하나 안 취하나 늘 이럽니다. 미안하지만 님들은 개미지옥에 빠지셨고요. 저한테 한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다른 밴드들한테 보이는 님들의 모습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순간 끝입니다만 그냥 가둬버려. 그냥 나 이러다가 집까지 그냥 충전을 하겠는데?